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 수영만 앞바다에서 2022 부산 슈퍼컵 요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24 원디자인이 아니라 ORC 클래스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먼저 부산으로 보내기 위해 마스트를 해체합니다. 백스테일을 분리하고 마스트의 양쪽을 잡아주는 사이드 스테이도 분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테이도 분리해서 마스트를 들어서 배에 눕히고 단단히 고정합니다. 지난 겨우내에 배가 해상에 있어서 배 헐에 뭐가 많이 붙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깨끗해서 종이 사포로 간단히 허를 닦아냈습니다. 경기장에 크레인을 이용해 배를 물에 띄우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새벽부터 출발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마스트를 세웁니다. 그리고 배를 들어 물에 띄웁니다. 마스트 리깅을 다시 세팅하고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기 첫날입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상예보로 바람이 좀 많이 불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나 바람이 더 세져서 경기가 취소되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스키퍼 미팅이 진행되었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져서 연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강풍주의보일 때 세일링 보트는 해상에 나갈 수 있지만 고무동력 보트는 해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기다리다가 오늘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쇼핑을 하러 갑니다. 마린 서비스 코리아에서 알록달록 시트들도 보고 반짝반짝 블록들도 보고 요트 옷들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랬어요. 기장에 있는 아난티코브에도 가서 커피를 즐기면서도 마음은 바다를 향합니다. 바람이 더 거세지네요. 밤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팀원들은 동백섬으로 산책을 갑니다. 동백섬을 간단히 돌고 해운대에서 포켓몬 사냥도 하고 이렇게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경기 둘째 날입니다. 배를 몸장하고 텔테일도 다시 달고 지금까지는 모두가 해맑네요. 어제 바람의 영향인지 해상 상태가 편안하진 않습니다. 경기 수역까지 가면서 팀원 몇 명이 약간의 멀미를 호소했어요. 첫 경기는 그래도 바람이 제법 불어주어 멀미를 잠깐 잊고 시합에 집중해 봅니다. 이번 경기는 처음 말했던 것처럼 제24 원디자인 경기가 아닙니다. ORC 대회라고 해서 핸디캡 레이스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조건의 배가 함께 출전해서 각 배 고유의 ORC 값과 실제 시합 시간을 계산해서 경기의 순위를 정하는 대회를 말합니다. 빠른 배든 느린 배든 자신의 보트 성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이길 수 있는 경기 방식입니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풍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울이 생각보다 커서 배가 많이 출렁거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첫 번째 풍상 마크를 돌기 위해 태킹을 했습니다. 스타보드 택으로 지금 태킹을 했고 ORC 스포츠 클래스인 52번 팀 아이콘이 풍상 마크를 돌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핀정이고요. 옆에 있는 배는 제네카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택라인, 제네카의 택라인을 앞으로 크루들이 당기면서 마크 라운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흰색 옵셋 마크를 돌면서 스핀을 띄웁니다.
통화 범주 중인데 너울에 배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대회 코스를 설명하면 일명 소세지 코스로 풍상 풍화마크를 두 바퀴 도는 경기입니다. 지금 가운데에 주황색 깃발이 있는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해서 W 풍상마크를 돌고 O 옵셋마크를 돌고 다시 풍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ORC1은 주황색 풍화마크를 돌게 되고 ORC2와 ORC 스포츠는 위에 노란색 마크를 돌고 다시 풍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풍상과 풍화를 한 번 더 범주한 이후에 지금 가운데 파란색 깃발과 노란색 핀마크가 있는 곳으로 피니쉬를 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는 두 번째 풍상마크 라운딩을 위해 또다시 태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ORC1 클래스인 팀처형과 만나게 되었네요. 시아부에는 바다에서 세일링을 하지 않는 저희 팀의 특성상 이런 너울을 맞이하는 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너울에서 적응하는 것에 시간이 좀 걸렸고 들어갈수록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 느낌은 들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다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3등으로 피니쉬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람도 줄고 너울도 조금 줄었지만 첫 번째 경기 마치고 다른 배들이 다 피니쉬하기를 너울 속에서 꿀렁거리며 기다리다가 대부분의 팀원들이 심한 멀미에 빠졌습니다. 부토도 하고 항상 배 위에서 쉬는 시간이면 간식 먹는 걸 즐겼던 멤버는 단 한 번의 간식도 찾지 않고 말도 없어졌습니다. 또 다른 팀원은 누우면 다 쏟아낼 것 같다며 계속 앉아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다음 시합을 준비했고 40여 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시작된 시합에서는 모두 남은 힘을 끌어모아 5등으로 시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바람이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멀미 속에서 모든 경기를 마치고 요트 경기장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해장을 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멀미의 고통을 알기에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준 팀원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고생한 팀원들을 위해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시합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챙긴 건 멀미약. 모두 함께 원샷을 하고 해상으로 다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해상 상황은 다행히 어제보다 많이 안정되어 있고 날씨도 맑아서 어제의 기억을 지우기에는 충분하네요. 물론 멀미약의 도움도 컸습니다. 첫 경기는 육풍이 불어왔고 바람도 많이 약했습니다. 풍상 범주 중에 바람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 만큼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경기 중단을 알리는 모터보트가 경기 중단 깃발 N 깃발을 달고 신호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배가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왔고 나머지 두 번의 경기가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2등과 3등을 했고 종합 성적은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대회에 참여하면 성적에 연연하는 편입니다. 결과가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의 과정을 돌아보며 우리 팀 참 멋있게 대회를 잘 치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팀원들과 그리고 제가 처음 배를 타기 시작한 수영만에서 제24로 시합을 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엔 꼭 팀원들과 수상의 기쁨도 나누고 싶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